개쌈도 잡았고요. 아 이거 좋은데요. 꼼님. 예. 아 용고기 뭐 뒤치기 지금. 에. 감각 자체는 좋아요. 아. 요거까지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꼼님이. 에이 참. 예상을 했겠죠 꼼님도. 뭐 용고기 보고 좀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좀 그동안은 지금 미리미리 그지 페이크 하면서 이제 보라 풀고 꼼님이 이제 하셨는데 아까 너무 많이 사용했죠 페이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 같은데 조금 약간 무리가 가고요. 예. 깜빡하신 거죠. 예.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아까는 좀 크게 좀 위협적인 혈액이 좀 없는 상태에서 페이크로 좀 보라 푸는 거를 너무 좀 집중해서 하셨고요. 에이 마법시간이 눕고 에이 요거를 지금 차라리 지금 했었으면 하나 잡고 그다음 용고기 보고 어떤 공격을 좀 에이, 미리 예방하면서 보라 풀고 그러면 더 깔끔하게 됐을 텐데.